자, 다음 동결입니다. 디성으로 도착했지만 폐허의 상태군요. 여긴 동로인 것 같은데. 아, 누구로 갈까? 그냥 더 빠르게 나가서 갑시다. 겁이 왜 돌이네요. 나중에 넣도록 할 겁니다. 여길 마음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. 낙석주의. 그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함정주의도 맞는 말이고요. 그렇죠? 여긴 참고로 눈껍질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쉬운 곳이죠. 아, 같은 해머로 상대. 그러기엔 근데 너무 나아요. 여기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좀 기대해보죠. 기다려. 자, 한번 가볼까요? 아. 아까 압사주의가 여긴 참 심각한 곳입니다. 자, 한 대 때려주고. 아씨, 이놈이 날 물려고 그래. 여기 마음대로 가시지 마시고요. 기다려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. 자, 통로가 생겼네요. 그렇습니다. 비밀문이 또 있습니다. 여긴 타이머틱이 필요. 이렇게 하나 얻고 또 해서, 아이고, 다시 갈까요 말까요? 그냥 다시 갑시다. 이번엔 성공하리라. 자, 성공했네요. 아하. 불가능이란 걸 모르는 이 몸에 관해 박수. 어서 어서. 자. 합니다. 여기에 특히 우기나 잡으면서 놀아볼까요? 아야, 안 놀 걸 그랬는데. 나도 거북이가 되고 싶은데 뻥입니다. 여기도 믿지 마세요. 네? 저 잊어서 잊을 뻔했냐고요? 아니에요. 그런 거. 자, 여기도 압사가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요. 조심해서 이 플랫폼을 조심하면서 가시는 게 포인트.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체력 회복도 중요합니다. 자, 넬름. 이야, 참 오래도 가릅니다요. 열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. 던져도 된다는 거 이미 여러 번 봤듯이 아시죠? 이건 도끼로서 계속 레버를 두면 지금 숨이 막히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. 죽진 않죠. 이런 기억이 설정상. 야, 또 대결을 펼칩시다. 야, 바다다다다다다다. 내룸. 맛있으련진 모르겠, 아공군들이 다 맛있으련진 모르겠지만 감칠나게 더 먹는 요시를 보면 배가 슬슬 저절로 고파집니다. 해머는 사실상 이런 형식으로 시간 잡아먹기 쉬웠는데 이력은 주의하세요. 해버리면 이렇게 무너집니다. 어디서 저런 것들이 날아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. 아, 자,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복수를 하고. 자, 후딱 달려들면 되겠습니다. 아, 이었다가 아, 이 거북이들이 날, 버섯놈들이 날 앞보면 그 고다치는데. 자, 이거 가는 길 갑시다. 자, 이제부터 공중시대.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서 가시는 것이 포인트죠.
여길 보면 참 동키콩 컨트리가 떠올리는 건 왜일까? 야, 이런 통로가 막 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? 이런 식으로라도 덜 아프자 한 거지. 여기도 역시 비밀 통로. 대신 이런 데에서는 조심하여 빠르게 행동. 역시야, 이렇게 빠르게 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자, 마음대로 무턱대고 가시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가시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. 드디어 그 판을 보는군요 말이요. 결정타를 알리라. 아이쿠. 자, 곧 그 판 알려팝니다. 아, 야야, 균형을 잡아요. 쿠파가 이제 죽었나요? 이런 건 어디서 났는지. 그래도 옛날 추억은 돋보여서 재밌네요. 에이, 놓쳤네요. 저 비행선은 신출기 모랑이 어디서 계속 나타나. 거비는 참 나치근 얼굴이라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요. 디디성도 이제 아공강으로 끌어넣어야 합니다. 그때 마리오 일행은 뭘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눈치네요. 자기들도 뭐 죽음을 알긴 하는 건지 기계 주제. 네, 여긴 아공강입니다. 모습만 보였지 딱히 싸운 적은 싸우지는 않는 조금 그냥 엑스트라 같은 보스가 있네요. 속이 다 뻔히 드러나 보이는 눈빛. 이렇게 해서 또 마치고 이제 유적이네요. 리자몽을 아까 찾던 거 계속 찾아야죠.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